안녕하세요. 영어 얘기하는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태어나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중1 학년 학생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저랑 공부한 기간은 약한 4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집에서 엄마랑 영어를 공부를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태어나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아예 없는 친구입니다. 구문득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엄마표 영어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몇 학년이니? 저 이제 중2 올라가요. 중1 올라가? 영어학원 지금까지 다녀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네. 왜안 다녔어 영어학원을? 너무 모르죠. 모르죠? 엄마가 안 보내줬어? 네. 너는 갈 마음이 있었냐? 아니요. 결론은 네가 갈 마음이 없어서 영어 공부를 안 했구만. 그렇지? 인증되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거 모르는 거 이거 선생님이 발음 다 써주고 모르는 거 읽으라고 했지. 맞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 발음이 있잖아. 이렇게 다 한국말로 써줬잖아. 그렇지? 지금은 다 알고 있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비동사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비동사 발음도 이렇게 다 써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꾸준히 인칭대명사를 반복을 시켰어요. 이렇게요. 단어 모르는 거다 써주고 이렇게. 이게 많은 이 부모님들이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발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음하고 단어하고 이렇게 함께 외워가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다 보면 다 주구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뭐 and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이 있어요. 스피크 뭐다 모르잖아요. 베리벨도 하다 못해 모르고 다 쓰는 장점이 성실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머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승훈이 학원 언제 왔지? 2013년 시작하고 그렇지. 2013년 1월 2일부터인가 다녔죠. 근데 이게 지금이 2월 15일이죠. 그러니까 한 45일 다닌 것 같아, 학원. 그다음에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가 딱 보면 발음을 다 몰라요. 이런 식으로. 다 써줬어요. 이렇게 발음을. 모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5개씩 이렇게 외웠던 흔적이 있죠. 이렇게. 다 몰라요. problem. 다 몰라서 다 써줬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발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아이가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반복시켰죠. 이렇게. 전치사 이렇게 반복하면 되죠. 부록에 있는 거 나오고 몇번 쓰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냥 가까이 해볼까요? 뭐, a lot of 다, 베이스, 꽃병, 플라워, 꽃, 다 모르죠. 추리도 모르죠, 추리. 폼튀어,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보이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 친구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썬데이 다 몰라요. 다 적어줬잖아요. 이렇게 쭉. 그리고 45일 정도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일주일에 4번 나오는데 1월 달은 5번 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주 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다 이렇게 한번 쭉 넘겨볼까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틀렸죠. 그런데 이걸 제가 프린트를 틀린 거래 갖고 많이 주고 그랬는데 코너 문제까지 이렇게 5형식까지 다 나갔어요. 우리 친구는 4형식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4형식 잘 해놨죠. 이렇게 이제 틀린 개수가 줄어들죠. 왜냐면 몇번 반복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줄어들겠죠. 어때요? 확실히 틀린 게 줄어들죠. 이렇게. 왜냐면 이 왕래발적 동사가 앞에서 배우는 5형식까지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시켰기 때문에 확실히 별로 틀리지 않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 몇 강, 지금 원급 비교급까지 다 나갔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갔습니다. 접속사까지 나갔네요. 이렇게 45일 수업을 했는데 이거 숙제거든요. 숙제는 어떤 식으로 내주냐면 우리 이제 친구한테 제가 단어 모르는 거 밑줄을 그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어놓잖아요. 발음이나 단어 뜻을 모르는 걸. 그러면 그어놔요. 그럼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이걸 암기시킵니다. 단어를. 그리고 암기시키고 보내요. 그러면 친구가 숙제를 이렇게 해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틀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똑같아요. 또다시 이렇게 단어 밑줄 그으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지금 45일 수업, 그러니까 거의 매일 수업을 했는데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지금 이까지 나갔어요. 이렇게 45일 수업해갖고 89 정도 했죠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2분의 1 약간 못 나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흉아야, 어때, 공부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 영어 공부하는데 별로 없어? 할만해? 네. 이렇게 승호 니가 이렇게 할만한 이유가 있어. 승호야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다른 학원 가면 다 문법 공부시켜. 문법 시켜 안 시켜? 문법 안 시키잖아. 전부 다 해석만 시키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려면 뭐요? 해석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영어가 느는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승우 네가 다른 학원에 갔으면 이만큼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승우 네 생각은 어때? 없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왜? 다른 학원 가면 문법 시키거든. is를 쓸 것인지 are를 쓸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저 제 책을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요? 우리 아이는 저학년이라 공부를 못하는데요. 또는 우리 아이는 영부자라 영어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시키면 돼요.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으로요. 근데 우리 승우 이 친구는 장점이 두 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성실하다. 그다음 암기력이 괜찮은 것 같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학습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